안양의 교복은행은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물려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리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내줘야 하면서 교복은행 상설 매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개학과 동시에 교복이 작아져 안 맞게 되자 급하게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복은행을 찾았습니다. 가지고 살찐 것도 있고 키도 좀 커서 옷이 너무 많이 작아져가지고 지금 다른 옷들은 교복은 다 늘려놨는데 지금 체육복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왔는데 없어요. 10월 교복은행 특별 판매장이 사람들로 붐빈 이유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상설 매장을 단한 번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교복 관련 문의가 빗발칠 만큼 큰 인기인 교복은행. 관양중학교 1층 교사 휴게실 한편에 교복은행 상설 매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양 YMCA가 학교 측의 배려로 3년째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올해 12월을 끝으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근데 3년 전에 뭐그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서 관양중학교에 어렵게 상설 매장으로 좀그 자리를 잡았는데 코로나가 좀 이어지면서 학교 측에서도 이제 외부인들이 좀 출입이 잦아지고 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뭐 학교 아이들 있는 공간에 그 외부인들 출입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교복은행은 안양 YMCA가 판매 금액 전부를 장학금으로 기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임대료를 내고 공간을 마련하기에 부담이 큰 만큼 만약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하면 더 이상 오프라인 교복은행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차례 안양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양 YMCA가 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복은행 쇼핑몰을 구상 중이지만 당장 내년 교복은행 운영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